나왔을 때 유형. 첫 번째, 동선 파악형. 먼저 확진자가 어디로 다녔는지 동선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야. 두 번째, 너 그거 알아? 형. 야, 너 그거 알아? 왈왈? 우리 동네 확진자 나와서 왈왈. 어디 어디 다녀갔대 왈왈. 나도 다 알거든? 나도 문자 오거든? 아, 그래 왈왈. 세 번째, 걱정형. 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거야? 이러다가 정말 올해도 안 끝나는 거 아니야? 네 번째, 헛소문형. 야, 소식 들었냐? 우리 동네 확진자 바로 우리 반 선생님이래. 야이 자식들아, 근거 없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. 다섯 번째, 자진 자가격리형. 동선이 겹치진 않지만 지금 우리 동네는 정말 위험해.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은 사실이었어. 왕구야, 학원 가야지. 안 돼요, 위험해요. 자가격리해야 해요. 여섯 번째, 업그레이드형. 더욱더 왈왈 철저히 업그레이드 방역해야 해 왈왈. 이 정도면 괜찮겠지 왈왈. 일곱 번째, 무관심형. 야, 구독하면 안 생긴데. 거짓말. 진짜 생긴다니까. 거짓말. 진짜 생긴다니까. 거짓말.